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사강자. 자, 이번에는 저우전. 아, 프로토스의 저우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에, 아, 힘드네, 힘들어. 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이번에는 저우전인데, 아, 잠깐만. 에, 저우전인데, 그, 어, 앞마당 멀티를 못하겠네. 자, 이러면은, 그 오랜만에 저그전의 화끈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티야 오늘 점심 아침 식사 감자였나요? 이러시는데 저는 감자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낼룸낼룸 합니다. 그렇죠? 롤 안 합니다. 슈발룸낼룸. 롤 방송 안 한다니까. 롤 방송 안 한다니까 뭐 개소리라고 있어. 롤 방송 안 한다고 판명이 됐죠. 전 스타 방송만 할 겁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진짜 옛날 방송할 때 작년만 해도라도 이벤트를 정말 많이 썼는데 요번에는 오랜만에 뭐 잘 안될 때는 뭐 새로운 거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잘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롤 안 접었는데 방송을 안 한다고요. 예. 자, 방송으로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 예. 사람들도 다 싫어하고, 나도 싫고, 예. 멘탈만 나가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스타 방송이니까 스타 얘기하세요. 슈발놈들아. 니들 슈발 롤 방송 가서 롤 얘기해. 스타 방송 와서 스타 얘기, 아, 롤 얘기하고 있어.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 빌드, 들어갈 빌드는 진짜 오랜만에 빌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면서 강력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쑤셔 넣습니다, 여러분들. 자, 강력하게 쑤셔 넣을 수 있는, 그죠. 쑤셔 넣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죠. 강력하게 쑤셔 넣는다는 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강력한 빌드고,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질러 나가고 있다라는 거. 사람이 일단 저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질럿이 나가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낼름낼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거 잡아요. 자, 컨트롤, 좋아요. 상대방 일단 빌드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드론이 그냥 나가네요. 예. 이건 뭐 저한테 좋은 소식이고. 자, 일단 질럿이 오는데 상대방 질럿 때문에 지금 더 찍어야 되거든요. 뭐라도 찍어야 되는데. 자, 해처리를 늘리고 계시네. 자, 프로브 숨어있고, 자, 입구 쪽 막아주면서 일단 뭐 충분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자, 이렇게 1대1로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크테플러 준비하는 겁니다. 다크테플러. 자, 이티의 다크테플러. 자, 이 얘를 왜 멈췄어. 자, 세네발 또 이렇게 견제를 받으니까 저글링 뽑아내면서 지금 자원을 억지로라도 좀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상대방한테 강한 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상대방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거든요. 자, 성급 콜로니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충분히 견제를 계속 받을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드론 사냥을 할 것처럼 보여주다가 본진 사냥. 좋습니다. 예, 완벽한 운영이에요. 자, 이러면서 쭉쭉 찍어내고 사람의 신경쓰이게 만들어주면서. 자, 컨트롤 좋아요. 1대1 뜨자. 예, 1대1은 이긴다 새끼야. 그렇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다크테플러 갑니다. 자, 온리 다크에요. 이거는 옛날에 그 오영종 선수가 보여줬던 사신토스죠. 사신토스 빌드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상대방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이 강한 압박을 도대체 뭘로 막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갑니다. 자, 다크테플러 나옵니다. 이 살레발 앞마당 팔로 보고, 쭈바에 나 공격할 거임 쭈바 이러면서 공격할 걸 쭈바라면서 저걸리 와가지고 지금 입구 쪽 두들길 거예요. 입구 쪽 두들기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가요. 이 사신토스의 핵심은 이 저글링을 막는 것인데, 세네베타 저글링 굉장히 잘 돌리네, 짜증나게. 가요, 그냥. 가요. 다크테플로 템포아카이브 깨는 것들이 무해네요. 네, 이거 안 깨집니다. 절대 안 깨져요. 저글링은 은근히 약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입구를 얼마나 잘 수비하고 있냐거든요. 저글링 컨트롤 하다가 맞아 입구 쪽 열려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본진 들어가요. 이거 본진 들어갑니다. 본진 들어가요. 본진 들어갑니다. 본진에 오버로드 없거든요. 본진에 오버로드 없어요. 게임 끝났네요. 있네. 자, 썰어요. 그냥 오는 거 썰어. 자, 계속 신경만 쓰이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러면 다크테플러. 그러면 다크테플러 뭐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사네마한테 압박 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다크테플러, 추가 다크테플러가 합류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벌어요. 자, 최대한 돌려. 예, 그냥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사네마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떼떼떼떼. 자, 그러면서 뭐 화이트플러 준비하면 되겠고, 자, 그 전에 충분히 사네마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네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진에 이렇게 병력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마당 쪽에 성큰이 없고 본진에만 이렇게 있다면은 양쪽으로 공격당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쪽 들어갑니다. 자, 이티에 다크테플러기 때문에 막기 힘들거든요. 썰어요. 자, 그러면서 본진 이거 앞마당 쪽에서 전투 펼칩니다. 앞마당 쪽에서 일부러 앞마당 쪽에서 본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본진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양방한 공격. 자, 도망가. 자, 히드렉센 깨지죠. 이게 ET 클라쥬입니다, 여러분들. 자, 썰어요. 이거 이깁니다. 스피드업이 된대. 예. 두루두루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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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자, 사내방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한 건데 안 됐고 본진에 게이트 띄워주면서 다크템플로 견제 들어가고요. 이거 어차피 사내방이 지금 공격을 오더라고 하더라도 앞쪽에 오버로드가 없으면 못 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버로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겨요. 예. 자, 또 다크템플로 돌려주고요. 어차피 입구 쪽에는 캐논과 하이템플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뚫고요. 돌려줍니다. 절대 안 뚫립니다. 하이템은 스톰이 있어. 스톰이 있다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톰이 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ET의 다크트 플러자. 뚜루뚜. 자, 그럼 히드라 스킬 깨졌거든요. 히드라 스킬 깨졌거든요. 히드라 안 나오는 거 알거든요. 제재! 후! 글란자!